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어제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삼성전자. 오늘 뭐 하이닉스 약간 눌렸다 할지라도요.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8만 원을 넘겨서고 마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수치예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화요일에 20%의 폭등. 그리고 오늘도 20%대 폭등. 그 폭등 속에 시가총액 14조에 육박하는 그러한 폭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지수는 눌려있지만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13조로 훌쩍 넘긴 그런 한미반도체에서의 어마어마한 시세를 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일주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4월 달에는요, 월등히 더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연출될 겁니다. 그 시장의 지수를 이끌어갈 종목군들 오늘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요, 종목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불기둥 종목까지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입니다. 시장의 흐름, 사상 최대째 신고가의 랠리. 국내 증시로 환산을 하면은 지금 글로벌 증시는 3,600에서 4,000포인트를 넘겼고요. 대만의 경우도 사상 최대째 신고가가 2월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하는데 성장주가 간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은 매우 강합니다. 고금리 속에서의 시장의 강세는 뭐예요? 지표의 강화입니다. 지표의 강화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섣부르게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내리는 순간 경기 부양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월등히 크죠. 금리 인하하는데 비트코인이 강세를 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위험자산이 어떻게 금리 인하하는데 위험자산이 올라갑니까? 금리 인하는 뭐다? 경기 부양이답니다. 시장에 긍정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고금리 속에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만끽을 하시고, 다만 초기 금리나 시기에서 잘 방어가 된다면 시장의 뭐 추이 강화는 뭐 이어질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국내 증시의 흐름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올라와주고 있는 추이, 여기서 이 이격을 줄이고 올라설 수 있겠느냐의 기준은 누가? 그렇죠. 우리의 하이닉스가, 또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는 현대차가, 그리고요 한미반도체가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지난해 9월 말 10월 시장 붕괴될 때 그때 하이닉스 비중 11만 6,300원에 55%, 17만 원에 현대차 25%, 한미반도체 5%. 이 흐름을 올해 1월에 조정받고 또다시 무너져 내릴 때 또다시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가격은요 13만 4,700원, 19만 4,600원일 때, 거기에 한미반도체 또다시 58,000원대 또 편입 128%. 지난해 대비해서 한미반도체 155%, 하이닉스 53.39, 계좌수익 47.32, 마찬가지 27.29. 옛날 거 뭐가 필요하냐? 그러지 마시라니까. 당장 내일이잖아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 7, 2018년부터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설정드리고 그리고 매달 말일날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구성입니다. 이번 달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7%뿐이 수익이 안 나왔어. 그런데 시장 대비해서는 2배 가까운 수익입니다. 2배 가까운. 그래서 매달 말일날 다음 달에 포트폴리오를 오픈해요. 내일 이 자리에서 내일 이 자리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공략 내일장이 아니죠. 4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지금 기준 잡아드리면 하이닉스 비중 유지, 현대차 비중 유지, LG화학 비중 5% 하향, 한국전력 비중 5% 하향, KB금융 10%로 상향, 한미반도체 비중 유지. 그리고 장이 매우 긍정적일 걸로 보기 때문에 여섯 종목도 포트폴리오 많긴 합니다만 한 종목 정도를 더 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내일 꼭 보셔야 4월 첫 거래일의 포트폴리오 3월 말일 종가 기준으로 딱 구성해서 함께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뭐 난리가 났어요. 유가증권 시장에 이러한 폭발적인 랠리의 기준 그러한 흐름은 무조건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거고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 대금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둔화되는 순간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작년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18조까지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착착착 증가합니다. 4월 달에는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지수는 빠르면 4월 달에 3,300포인트도 넘길 수 있습니다. 무슨 남들 3,000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잘 계산해 보세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런 전략 부분은 어디서도 짜드리지 못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타 방송 보실 시간에 증권사 보고서 보시고 그리고 뭐 보도자료 조금 메이저급의 보도자료 좀 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윤정도 시황 들으시고 시장의 지수는 전체적인 2,400개 종목에 대한 산술 평균이죠. 시가총액 방식. 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의 변동률이 클수록 지수는 강화되고 약화되고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 대형주다라고 하는 거는요. 대형주. 윤정도가 대형주 그러면 그냥 대형주 그런 게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은 그 분류가 돼 있지 않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명확히 분류가 돼 있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분류돼 있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 방송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형주가 뭐예요, 여러분? 아니, 대형주가 그냥 시가총액이 크면 대형주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은 기존에는 자기 자본 순위 가지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시가총액 방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네? 1위부터 100위까지. 이거 어디서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로 나뉘어집니다. 소형주는 301위부터가 전부 소형주입니다. 이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수도 대형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 별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대형주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의 시가총액 비중이 약 80% 전후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00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지수는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또 중요한 거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28%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준이. 근데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 움직여요. 단기간에.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시장 대비 1.5에서 3배 정도 움직이는 게 그게 시장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도 업종, 지수에 영향을 주는 쪽. 그리고 중장기, 장기적으로 뭐 3년, 5년 이런 기준, 그 기준에서는 5배에서 10배 정도 움직이는 게 그게 시장 주도주예요. 그냥 뭐 일시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펀드멘탈도 안 되는데 그냥 테마 불어가지고 무슨 뭐 바이오주나 우리가 공략을 했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이 뭐 어떤 특정 종목이 10배 올랐다고 그게 주도주 그러지는 않아요. 전체 업황을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단기 고점 찍고 그냥 막 곤두박질 치고 이게 아니라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만 움직이면 다음 달에 15%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움직일 수 있죠. 하이닉스 지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50% 올랐어요. 어? 그 흐름인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천조가 넘잖아요. 시가총액 3천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합쳐서 3천조가 안 돼. 근데 엔비디아 한 종목이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3위. 사우디 아람코도 넘겼어. 엔비디아 시가총액 3천조가 넘는단 말이야. 그냥 엔비디아 잘 가요. 이게 아니라. 더 갈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3천조가 넘는다고. 그 엔비디아가 올해만 10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100%도 필요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5%만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은 얼마? 1.5배니까 10% 움직일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력이 있기 때문에 15% 움직이면 시장은 10%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시장 10%면 지금 2700포인트 중반이잖아요. 바로 3000이에요. 바로 3000. 근데 이때처럼 시장이 3달, 정확히 따지면 11주 만에 40%가 올라온다?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남고도 넘치고 남아요. 이때 시장 누가 끌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화. 얼마 올랐어요? 70에서 90%의 폭등이 나옵니다. 11주에. 삼성전자가 75% 올랐어요. 세 달, 11주 만에. 그러면서 시장이 40% 견인되고 3000포인트대를 넘긴 겁니다. 지금의 흐름이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이슈가 또 많이 불거져 있잖아요. 실적입니다. 실적. 엔비디아의 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이 실적이 earnings of phrase. 그렇게 되면서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갭 상승이 17%.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 달에 15% 올라가죠. 그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한 방에 17%. 또 엔비디아가 23년 5월 24일 날 실적 발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하고 갭 상승 26% 나와요. 이때가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000조, 우리나라 금액으로. 그러면 이 천조면은 삼성전자의 그 당시 2.5배, 하이닉스의 10배였어. 근데 26% 갭상승이 나와. 근데 왜 우리나라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꾸준한, 뭐 90불일 때부터 해서 계속 강조드렸죠? 목표 주가 계속 상향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110불부터 계속 올려드린 게 지금은 130불, 140불로 올려드렸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도 뭐 월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월봉 기준에 이 90불대에서부터 계속 목표주가 상향해서 지금 130불, 150불로 올려드렸어요. 굉장히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처음 올린 2015년 12월부터 해서의 추세, 증시 대비해서 미국 증시 대비해서 시장 주도력을 월등히 더 갖고 있는 거죠. 얼마 올랐어요? 1200% 올랐습니다. 1180%. 11배, 12배 올라온 거예요. 그게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의 2배 이상의 상승 랠리입니다.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삼성전자의 흐름은 똑같이 흘러간다. 삼성전자의 요 윗꼬리 부분 참 우습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예요.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해. 그리고 올해도 어마어마한 매집. 기관이 일부 매도가 있어서 쌍끌이 안 잡힐 뿐이에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관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 상속세 문제 때문에 기관이 좀 매도인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난 것뿐입니다. 결론은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핸드폰 10시 21분에 핸드폰에 어떻게 49% 배터리 남아있을 때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75,300원에 삼성전자가 어디서 핸드폰 주식 거래할 때 MTS 깔죠. 그럼 여러분들 거는 뭐 관심 종목 현재가 나오지만 여기는 불기둥 AI입니다. 더블 공략 줍니다. 시장 주도 줍니다. 여기에 뭐 하미반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딱 뜨고 나서 변동성의 확장. 삼성전자 뜨는 종목 검색기 보셨어요? 삼성전자 떴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방송 보셨어요? 아 삼성전자 좋아요. 하이닉스 좋아요.
오늘 제주반도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올라와서 시가총액 1조 수준이야. 고점 대비 조정받았다가 가격 반발력에. 얘는요. 신고가 랠리잖아요. 신고가 랠리.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쪽.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좋아요 라고 하지만 윤정도처럼 55%의 비중을 채우거나 지금 현재 기준에 45%의 비중을 채워서 가지고 갑니다. 주력주입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죠. 어느 방송 어느 채널 봐도 아 삼성전자 좋아요. 하이닉스 좋아요. 아 그래서 뭐 지금 살 때입니까? 그러면 사세요 하더라도 얼마나 살까? 이러면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는 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을 얘기해. 예? 그래서 우연찮게 뭐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갖고 계신 분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안 갖고 계신 분들 대표적인 게 뭐야? 삼성전자 9만 원 넘긴 거는 사거래일 뿐이 없어요. 그리고 8만 5천 원 넘긴 것도 요만큼뿐이 없어요. 8만 원 넘긴 것도 요만큼뿐이 없어. 그리고 8만 원 넘겼을 때 사셨더라도 충분히 추가 편입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었어. 그걸 뭐 흔히들 시장에서 물타기 이러는데 물타기 그 단어 제일 싫어요. 그 단어가 쓰여진 게 케이블 경제 TV 생기고 많이 쓰여진 건데 저는 이상하게 그 물타기라는 단어 천박스럽게 느껴지더라고. 분할 매수란 단어도 있고 추가 편입이란 단어도 있는데 그 케이블 경제 TV가 다 망가뜨리는 거야. 그런 단어가 물타기 뭐 불타기 에이 좀 점잖게 매매하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이다. 4월 1일 기준에 갭상승에 거래만 수반되어 준다면 3천만 주씩 터져주면요 2조 5천억씩 터지는 거야. 추세 강화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에 삼성전자 항상 우리 하이닉스 넣어놨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네, 삼성전자 다시금 이렇게 넣어드리고 별 다섯 개예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수익을 내셔야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의 5% 비중으로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두 번째. 아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지. 올랐어도 봐야지. 또 HPSP는 한미반도체하고도 연동돼서 움직임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에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바닥에서 제대로 돌려놓고 있는 흐름이에요. 예, 별 3개. 이수페타시스 더 많이 강조했잖아요. 아, 얘는 뭐 시가총액 얘보다 좀 밀려. 오케이, 어찌됐든 이수페타시스 별 2개. 가온칩스는 이런 종목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마지막에 들여다보는 거야. 2월 13일 상한가, 2월 20일 상한가 검색계 다 포착돼서 오늘도 검색계 포착되고 추가적으로 폭등. 그 수익을 왜 놓치시고 계시냐.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 2조, 3조에 달하는 종목, 5조 수준까지 올라왔던 종목, 13조, 14조까지 올라온 종목, 시가총액 1위. 이런 종목에서, 이런 방송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야. 오늘도 딱 방송하기 전에 방송 스텝 분들께서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 기분이 안 좋겠냐고. 2400개 종목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지난 11월 달에 방송 안 했어요. 윤정두가 그때 딱 10월 말일날 한미반도체 여전히 5% 편입합니다. 52,500원에 이거 못 부리려고 하나? 방송에서 종목이 막 좋은 종목이 막 터져 나와야 시청률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종목, 말도 안 되는 종목 막 얘기해놓고 어느 날 보니까 막 곤두박질 쳐있는 그거 갖고 되겠어요? 2월 포트 1월 말 기준에서도 한미반도체입니다. 128%. 근데 비중은 희한하게 5%뿐이 안 줘. 왜?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저평가는 아니거든. 그리고 나서 2월 말에도 한미반도체 84,800원 누가 손자리 흔들 때에도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익 범위 지금 3월 달에만 58% 수익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3조, 14조 올라오고. HLB도 얼마 전까지 공략하고 수익 냈잖아요. 값어치가 다르죠. 시가총액 기준에서 HLB 좀 더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쪽은 대주 지분 10.5%, 여기는 61.62%. 외국인 지분 서로 경쟁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에 작년 1월 2일부터 시가총액이 12위는 아니잖아요. 12위에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 그 이유와 명분은 뒷부분에 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사재끼는 거예요? 라고. 아시는 분들 아시죠? 입이 간질간질 하시겠지. 그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이 한미반도체 삼성 SDI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시가총액 5위 기아차 기아 현대 시가총액 5위 기아가 5위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52주 신고가, 52주 아니라 20거래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오늘 조정이 좀 많이 나왔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HLB는 마지막 자락에서는 손절하지 마. 어쩔 수 없잖아. 마지막 자락에서는 손절도 해야 돼요. 여기서 덧붙여질 수 있지만 변동이 너무 커. 불편해. 결론은 이 한미반도체의 기준에 이번 주에만 화요일 26일 날 20%의 흐름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종목 검색기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25일 날 97,500원입니다. 종목 검색기에 97,500원입니다. 25일 날 102,200원입니다. 25일 날 26일 날 97,500원에 오늘 139,100원입니다. 얼마 올라온 거야? 6만 원? 6만 원 올라온 거야? 6만 2천 원? 와! 9만 원에서 6만 원이면 얼마? 이번 달에만 60% 올라왔다니까. 근데 그게 따박따박 한미반도체입니다. 101,700원입니다. 이야! 언제야? 26일 날 101,700원. 이게 얼마 오늘? 14만 원 수준까지야. 여기서부터 따져서 40% 가까이 수익이야. 시가총액 이 당시 기준에 10조에 달하는 종목이 10조에서 40%의 수익. 거기에 외국인 기관 쌍끌일 수급이 손바뀜 통해서 다 들어와 있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검색해서 튀어나와 주는데, 강보합에서부터 튀어나와 주는데 21%의 수익을 왜 못 내시나? 내실 수 있어야 돼요. 팍스형제 TV 윤정도 주식형 7 보시면서 이 수익 범위를 그대로 다 28일 날입니다. 그대로 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종목 검색기가 들어가 있는 핸드폰. 여러분들의 핸드폰. 그 핸드폰에 나도 종목 검색기, 윤정도가 만든 종목 검색기를 야 무료로 받아야겠다. 배터리 52% 있지만 종목은 엄마 한미반도체야. 엄마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 상한가. 빰빰빰빰빰. 얼마나 행복하겠어.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한가까지. VI만 발동되고 뿌이. 근데 10%에 VI만 12만 6,900원 아니야. 14만 원까지 올라와 버려. 어? 13만 9,100원. 야 포착되고 20% 수익인 거예요. 포착되고. 요 수익 범위를 왜 놓치셔? 어? 요 보세요. 목표 주가 12만 원, 14만 원. 다 올라갔죠? 이때가 9만 원대예요. 9만 원대, 8만 원대, 12만 원, 14만 원. 매집에 대한 교육까지 싹 다. 이게 어제 이 자리입니다. 14만 원 목표 잡으세요 했는데 13만 9,100원 올라와서 어제 이 자리에서, 어? 빨간 넥타이, 다른 넥타이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오늘 파란 거 차고 올 걸 그랬나? 똑같아 보이잖아. 어? 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라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 주가가 더 높아졌다? 여기서 다음 주에 갭이 한 번 더 나와주면 목표 주가는 또 상향된다. 매집의 규모가 더 확장됐다. 13.01까지. 우리나라의 12 매집. 조금 전에 이게 어우 양봉이 너무 커요. 이걸 어떻게 사라 그래. 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인 거예요. 로그 차트로 보셔야 돼요. 로그 차트는 뭐냐면 퍼센테이지. 이때 올라온 퍼센테이지, 이때 올라온 퍼센테이지, 이때 올라온 퍼센테이지. 크게 비슷하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에코프로를 보실 때 아찔했죠 작년에. 근데 우리는 에코프로 11만 9천 원부터 150만 원대까지 그냥 수익을 잡아낼 수 있었던 거, 최고점 잡아낼 수 있었던 거. 이런 완벽한 기술적 분석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일목균형 막 구름대 띄워놓고 볼린저 밴드 막 줄 이상한 거 걸어놓고 밑에 보조지표 막 집어넣고 차트 요만하게 해놓고 뭔가 뭐 엄청난 수식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런 얄팍한 포장술에 넘어가지 마세요. 윤종두 거는 항상 깔끔하지. 캔들, 거래량, 수급, 끝. 당장 한미반도체의 기준에서의 흐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그렇게 해서 1월 29일 가상계좌 1억 원을 바탕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HPSP, 이 당시에 27% 올랐어요, 하루에. 그리고 그 다음날 하이닉스, 이 수익 범위 보세요. 12거래일 25%. 그리고 뭐 눌려있을 때도 있었고 한미반도체 이때 얼마? 9만 원대 거래입니다. 9만 원대 공략하고 그리 나서 14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고 계좌 수익 19%에서 얼마까지 가요? 우와 44% 무엇을 통해서? HLB 얼마? 역시나 9만 원대 기준에 얼마까지 가요? 14만 원 수준까지 얘도 올라왔죠. 그런 흐름들에 다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에서. 결론적으로 어제 급등이 나온 이수 페타시스의
기준에서 43% 수익에서 51%, 그리고 어제 이스펫다시스가 급등이 나왔죠. 15% 장중에 71%. 오늘은요. 오늘도 72% 수준에서의 계좌 수익. 가상계좌에 어떤 걸 강조하는 거예요?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HLB, 종목 검색기에 나온 HPSP, 종목 검색기에 나온 SK하이닉스, 종목 검색기에 나온 한미반도체, 종목 검색기에 나온 HLB 이런 데서 수익을 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누적적인 수익을.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만 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눌려 있습니다만 그럼 차익실현 하는 거지. 똑같이 1억 계좌 가지고 수익 범위들을 이렇게 창출해 나가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을 다 통해서 하나마이크로입니다. 이수베타시스입니다. 어제 기준 이 수익을 통해서 결국은 계좌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게 행복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요. 종목 검색해서 어떤 종목 나왔는지 추가적인 교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그 수익 범위는 여러분들이 와닿으셔야 돼. 그냥 이걸 보고도 이게 뭐? 아유, 윤정도 자기 자랑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에서 시가총액 5위까지 치고 올라왔던 기아 사상 최대치 신고가, 현대차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이죠. 시가총액 5위, 삼성 S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많이 밀렸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한미반도체 14조짜리 사상 최대치, HLB 16조까지 올라오면서 사상 최대치, 예모 사상 최대치, 사상 최대치 돌파했죠 어제. 그리고 시가총액 전부 1조 이상? 아니지. 극대형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시가총액 5위 현대차, 6위 기아를 포함한 그 수익 범위입니다. 삼성 SDI 시가총액 역시나 5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 수익 범위가 나와야 나머지 변동성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같은 날도 핏 옵틱스입니다. 상한가. 그럼 윤정도가 핏 옵틱스를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 안 해요. 검색기에 터져 나온 거 교육받으신 분들이 알아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시가총액 1조를 넘겨있는 가온칩스라든가 또 시가총액 이제 1조 6박해 있죠. 1조를 이제 넘길 제주반도체 이런 건 교육을 해드려요. 동영상 교육부터 해서 기술적인 분석. 펀드멘탈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되잖아. 솔루션 첨단 소재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 한미반도체를 우리는 주력주의 5% 비중을 넣어놨죠. 응? 검색기에 뜬 종목들. 어제 폭발적인 시세. 그리고 오래간만에 재차 폭발적인 시세. 마찬가지로 바닥 눌림 폭에서 폭발적인 시세. 이수페타시스의 이 거래를 연속의 흐름, 또 거기에 수급, 손바뀜 수급의 흐름까지. 결론적으로 35개의 상한가 종목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13개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검색기에 다 포착이 돼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 이런 상한가를 잡아낼 수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15%씩 움직임이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월, 화, 수, 목 다 검색기에 포착되고 이번 주에만 40% 이상, 50%, 이번 주에만 50% 되나요? 그 어마어마한 9만 원대에서부터 그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수익 범위들. 결론은
HTS 버전에서 진입 시간 14시 40분입니다. 11시 25분입니다. 이 진입 이후에 요 수익 범위들. 진입 후 수익률입니다. 어? 오늘 하루의 변동률이 아니라 변동률은 이렇게 상한가까지. 요 수익들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뭐 어제 기준에서도 상한가 종목까지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까지 어제 기준에서도 이 수익 잡아내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지금 최초 진입도 아니고 진입 후 차익 실현 재진입 이런 기준에서 수익이란 말이에요. 필 옵틱스 시가총액 1조 미만이라 우리는 안 쳐다봐요. 다만 거래대금이 19위까지 올라왔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1조 미만이더라도 3천억 이상짜리의 종목은 검색기에 별도로 뜨게 수식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필 옵틱스입니다. 11.96에 부탁돼서 상한가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기 딱 확인하시고 이런 상한가 망틱하시고 시가총액도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 4,600억짜리예요. 이왕이면 뭐 1조 이상 10조 이상짜리에서 한미반도체 시세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포착되고 포착 후 16%의 수익이라는 거예요. 음? 두 번째 기준에 제주반도체도 교육 무지하게 해드렸죠. 대주주 지분이 14%뿐이 안 돼요. 주인도 뭐 없다라고 해도 돼. 외국인 지분 거의 뭐 제로 상태에 오늘 같은 날 프로그램 통해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수급은 다 단타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그 변동성 교육을 계속 해드렸단 말이에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입니다. 성장성이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메이저가 그 어느 누구도 인정을 안 해요. 메이저가 사질 않아. 거래대금 7상위로 올랐는데 메이저는 단타를 치는 외국계에서 매수 그렇게 해서 추가 시세를 잡아 당겨주고 따라오는 쪽에 매도 그리고 제로 베이스 끝. 그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할 줄 안다면 2% 포착돼서 24%의 수익까지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불기둥 종목기 잡아주세요. 제주반도체 S1300 그러고 나서 24%까지 포착 이후에 21.59%. 윤정도의 모든 노하우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가온칩스는요. 오늘 가온칩스의 상승률 6위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승률 1위 오늘 2%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었어요. 2%에 달하는. 근데 누적적인 수급이 없어. 가온칩스도. 누적적인 수급이 없어요. 누가? 메이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이런 쪽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슈에 불거진 펀드멘탈 외적인 기술적인 분석에서의 종목으로 보는 겁니다. 4%, 5% 포착돼서 27.77. 그런데 이게 오늘이 처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언제예요? 2월 13일 가온칩스 포착되고 상한가. 얼마? 76,000원. 76,000원. 오늘 129,000원 갔나요? 13만원 돈 갔죠. 거의 더블. 76,000원. 2월 13일 한 달 보름 만에. 2월 14일 또 떠. 88,400원. 2월 22일 날 또 떠요. 그리고 79,900원, 8만원이라고 칩시다. 어? 포착에 대해서 배터리 99% 있네, 이때는. 어? 여러분들의 핸드폰, 뭐가? 종목 검색기가, 불기둥 AI가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 S1300.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 터지기 시작해서 1조를 넘긴 거죠. 포착되고 17.87. 그리고 22일 날 또 9만 원대 포착되고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라네 상한가 빰빰빰빰빰빰 얘 막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 오늘 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오늘 왜요? 오늘도 떴으니까. 오늘도 떴으니까 22일 9만 원만에만 떴나요? 오늘도 종목 검색해서는 또 떠. 요거 11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라고 11만 원이 여기니까 11만 원대일 때 12만 원 이상을 보십시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굉장히 눌려 있다가 오늘 기준에 11만 3,500원 아니지 그 이하에서 뜹니다. 10만 5천원 수준인가요? 뜬 게 10만 5,400원에 떠요. 진입! 근데 아까 그건 왜 11만 3천원이냐? 윤종도가 화면 캡처한 게 좀 시간이 지났겠지.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화면을 갖고 있어야지. 뭐를?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렇게 해서 꺾여 내려와 차익 실현 그리고 재진입의 신호가 나와 있어요. 내일장에 거래 터지면 다시 한번 보자는 거야.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의 흐름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저 흐름들을 자 이렇게 종목 검색기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넣어놓고 인공지능 불기둥 AI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미반도체 빵 떠요. 얼마? 이때 6만 원대 뜹니다.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가요. 이게 얼마? 7만 8천 5백 원. 그리고 엔캡이 이때 떠요. 이거 10만 원대부터 떴죠. 그리고 나서 20만 8천 원인데 이날 뜨고 14% 폭등,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 이게 2월 8일이고 구정연휴 지나고 2월 13일 날 또 뜨고 상한가. 가온칩스 상한가. 가온칩스 20일 날 또 상한가. 그 다음엔요, 여러분들 좋아라 하시는 신성델타테크 뜨고 상한가. 여기서부터도 한 더블. 그리고 알테오젠 여기서부터 뜨고도 또 폭등 더블.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3월 달에 3월 8일 날 뜨고, 이거 얼마부터 포착돼요? 19,000원대부터 포착된 거. 응? 3만 얼마 갔죠? 어? 마찬가지예요. 솔루스 첨단 소재 뜨고 상한가. 그리고 추가 폭등 15%. 가상계좌 1월 29일 날 1억 원 가지고, 지금 이번 달 말에도 할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가상계좌 1억 가지고 지금처럼 종목 검색해서 뜨는 HPSP, 종목 검색해서 뜨는 하이닉스, 종목 검색해서 뜨는 한미 반도체 9만 원대입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또 종목 검색해 뜨는 HLB, 이런 종목을 가지고 결국은 44%, 45%, 47%, 다시 43%, 51%. 언제요? 39거래일 26일 날. 그러고 나서 27일 날 이수페타시스가 빵 치고 올라가, 하나 마이크론이 빠바빵 치고 올라가, 결국은 71%까지. 이게 종목 검색에 나온 종목들 다. 이 수익 다 가져가셔야죠. 응? 학생제 TV 윤정도 주식 투시경만 시청만 하셔도 내일장 공략들 다섯 종목이 2,400개 종목에서 압축한 종목, 종목 가려놓고 히든 종목 드릴게요. 그런 말장난 안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으로 이런 수익을 잡아내는 겁니다. 함께 공부하시고 함께 이런 수익 내셔서 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도 좀 올려놓으세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바로 다음은 한미반도체와 이수 페타시스의 교육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까지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빨리 넘길게요. 한미반도체 뭐 동영상으로 오늘도 뭐 1시간 이상 교육을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 교육 동영상 찾아서 보실 수 있단 말이죠. 매일매일이 신고가입니다. 매일매일이. 아, 뭐 상상을 초월해요. 결론적으로 이 한미반도체의 지난해 9월 10월 폭락장 이후에 5만 원대에서부터 155%의 수익. 응? 마찬가지 한미반도체의 올해 1월 말 종가 대비 1월달 조정받고 58,700원에서부터 128%의 수익. 이번 달에만 2월 말 종가 대비해서 이번 달에만 58%의 수익. 요 방송으로 다 교육해드린 겁니다. 내일은 4월장 포트폴리오를 오픈을 해드리겠죠. 비중 조절만 잘하시면 돼요. 응? 2월 8일날 상한가 6만원에서부터 78,500원까지 다이렉트로 상한가.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냐? 저평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PBR, 어? PER. 실적 전망치가 일정 범위 상향되고는 있지만 주가의 강세에 연동되어 있는 흐름으로 감안을 했을 때 지금 14조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온 주가, 지금 13조 원대의 주가에 매출 4,50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응? 매출 4,5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야, 이거 참,
뭐라 설명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다만 모든 자금이 쏠릴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AI 기반, AI 그리고 이것에 대한 GPU, AI 서버에 대한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론의 GPU, 거기에 HBM, 이 HBM은 반도체를 층층이 쌓아놓는 거라 그래서요. 고마진, 고사양 고마진의 제품, 이것을 층층이 쌓아 올릴 수 있는 T15도 기술력 세계 1위의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출처 다변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HBM3 5세대 양산 및 엔비디아로의 납품, 그 내용, 그 이슈 때 매출처의 다변화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거론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삼성전자하고의 분쟁이 있지만, 분쟁이 있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T15도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부분, 그러한 심리적인, 흔히 얘기하는 호재냐 악재냐의 호재 부분의 인식이 잡힐 수 있는 내용, 그렇다고 펀더멘탈이 저평가로 분류가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수급,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이왕이면 쌍끌이면 좋은데 작년 1월 2일부터 쌍끌이 순매수 12위. 거래대금, 최대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움직이죠. 메이저들의 자금이 외국이냐? 외국인? 토마스 형이 들어오나? 아니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에게 펀딩받은 계약서 다 쓰고 우리가 안전자산에 성장주에 제대로 잘 투자할게요. 이런 자금들. 명분이 있어야 들어가는 자본들.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 그래서 그 부분에 명분이 생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닌 줄 알면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장성을 명분을 잡아서. 결론은 지금 한미반도체는 대주 지분 62.61%인데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소액이지만 계속 잘 모으고 있어요. 계속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2위. 얼마 전에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시가총액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HLB는 1억 3천만 주, 얘는 9,700만 주. 근데 비슷한 가격 9만 원대에서부터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계속. 최근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프리미엄이 높지만 한미반도체는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의 핵심 수급이 강력하다. HLB는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지금 관망하고 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주주 지분이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 안 되잖아요. 둘 다. 너무 프리미엄이 높아. 대주 지분이 10.5예요. 유통 물량이 너무 많아. 그런 차이점까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MS사의 서러움을 이겨내준 오픈 AI라는 업체, MS사가 시가총액 2위로 밀린 게 2년이라는 기간이 넘었잖아요. 그것을 단박에 1위로 다시 끌어올린 게 오픈 AI. 인류의 삶을 바꾸는, 전체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그렇게 되면서 MS, 오픈 AI, 거기에 GPU, 거기에 HBM, 거기에 작년부터 계속 HBM 관련된 층층이 쌓아 올리는 그 기술력, 그게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T15라는 기술력입니다. 장비. 그렇게 해서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된 거예요. 결론은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뭐 수요에 대한 검증, 또 실적에 대한 검증, 엔비디아 발, 또 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런 흐름이 계속 한미반도체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만 원대,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까지 윤종도는 오늘도 13만 원까지도 편입의 기준. 왜요?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 하루에 15% 상승률까지는 따라붙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132,500원이야. 그리고 고점 찍고 밀려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15%대로 내려와 재편입. 왜요? 프로랩 매수가 매도해서 22만 주. 0.2% 이상의 강력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 그런 흐름을 검색해서 이렇게 따박따박 잡아내준다면은 28일 날도 또 검색해 또 뜨잖아. 115,400원에. 거기서부터 올라온 상승률만 VI 발동되고 나서 20.54% 올라온 거야. 139,100원.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고. 어? 차트로 볼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월봉 차트, 일봉 차트의 기준에서의 흐름.
꼬리 달리면 차액션 하십시오. 그리고 재편입 하십시오. 냅다 떠지더 가더라. 그러면 안 돼. 특히 HLB 같은 경우나 2차 전지는. 꺾이는 종목에서는 냅다 떠지더 가더라 하면 큰일 납니다. 얘도 만약에 고점 인식이 나오고 꺾이면 문제 되죠. 지속적으로 지금 목표주가 상향, 매집에 대한 교육자료, 2008년도 도서자료. 그리고 나서 매집 규모, 매집 평균 단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15만 5천 원으로 상향. 그리고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십시오. 월봉.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리나.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이수페타시스 빠르게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지금까지 한미반도체, 또 삼성전자, 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설명드린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도 작년부터 계속 오픈 AI 관련된 AI 서버 관련된 그 기술력에 대한 수요 부분에 부각이 돼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43,300원까지 찍고 사상 최대 고점 찍고 3만원대 이하로 확 밀렸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시 고점을 뛰어넘었지만은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윤정두가 지금도 들여다보고 내일도 공략 줍니다 설정을 해드리고 있지만 정점 인식이 잡히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아 뭐 냅두면 가겠지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넘겨서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온 게 작년 8월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2조 달러를 넘겼어요. 2조 달러. 우리나라 시가총액 3천조를 넘기는 그런 흐름까지 연출했어요. 이 엔비디아의 흐름이. 거기서 파생돼서 연동되는 부분 1달러의 실적이 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천조에서 3천조까지 올라왔죠. 그 흐름 속에 이수페타시스도 PCB, 대표적인 PCB 업체인데 반도체만 층층이 쌓아 올릴 거냐 그게 아니에요. 반도체가 아닌 PCB도 인쇄회로 기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 PCB도 층층이 쌓아야 된다. 고다층. MLB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그 부분에 대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처의 다변화와 MLB의 매출 8천억 이상 1조까지도 매출 전망치가 형성이 된다.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 보고서가 나오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로 매수를 넣어주다 보니 얼마? 12%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9월 이후에. 올해 1월 이후에는 6% 이상의 매집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고르게 아주 여러 군데서 고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윗방향으로 나와주는 거야.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 그 기술적 분석을 해석을 해드리는 거야. 그것을 그냥 일목균형에 갖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볼린저 밴드에 갖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파생 원리에 뭐 거기에 연동시켜서 그런 논리도 갖다 붙이지 말고 파동 원리도 필요 없어요. 결론은 수급 논리, 기술적 분석에서는 수급 논리, 메이저가 매집을 해줬느냐. 내일장 당장 이수페타시스의 흐름도 이러한 매집의 규모 확인해 나가면서 공략하실 수 있는 위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윤정도의 주식투식용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23시 30분에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